하트 한번 발사할게요. 왼쪽 보시면서. 왼쪽 보시면서요. 예,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포즈. 오늘 누가 더 예뻤어요? 제작 발표회에서. 한예슬 씨. 네? 네? 뭐라고요? 네? 한예슬 씨. 끝나기도 전에. 아까 사진도 한예슬 씨 찍은 것 같은데. 휴대폰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광인의 살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홍보가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동참시 나가니까 아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라디오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끝난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있으니는 오늘 스케줄이 있나?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집입니다. 스케줄입니다. 예스. 끊을게. 안녕. 이따 집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차장이랑 올라갈게. 어디서 끝났어? 아, 여기까지. 잠깐만요. 저 보고 저 안 나와요? 오늘 왜 나오신 거지? 화면에 끝이에요? 지금. 이게 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VCR 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럼 네네네. 다음 주에 또 나오나요? 그렇죠. 다음이 나오네요. 다음에. 꼴 보기 싫어. 남편의 연예인 표현하셔서 맨날 이래요. 쓰레기죠. 아니, 얼굴팩, 헤어팩도 추천을 하셨다고. 다 제 거예요. 아, 제, 아 진짜 많이 알아요. 거예요. 뷰티에 대해서. 정말. 정말 좋은 게 제가 뷰티 프로를 또 그 전에 한채영 씨랑도 좀 했었는데 네. 그 써보라고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쟁여놓는 스타일이야. 나중에 아꼈다가 필요할 때 써야지. 근데 바로 써봐요. 지금 아니면 못 쓴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남편은 안 써. 임상실험을 여기서 다 해주시고 저한테 하나 넘겨주세요. 본인은 써보는 저 제이슨 씨가 나가야겠네. 그것만은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봤어. 진짜 봤어. 저희 누나가 화날 때가 딱 이런 거예요. 하던 프로그램 제가 들어갈 때. 설레가 있어요. 설레가 있어요. 그 같이 라디오를 나갔었는데. 설레. 설레가 있어요. 설레가. 설레라니 그랬는데 그때 와이프랑 저랑 라디오를 같이 했다가 네. 당연히 저는 홍현 씨가 잘한 것 같아서 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만 고정이 돼가지고 그날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진짜 진짜 리얼로 옛날에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제이슨 씨 한번 불러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점점 막 섭외가 많이 들어오니까. 제이슨 씨는 어떻게 지내요? 배낭여행 갔어요. 강제로 남미 갔어요. 남미. 당분간 스케줄이 어려워요. 성교수제 성교자의 길을 갔다. 근데 저나 진짜 캐릭터 자체가 바짝할 캐릭터고 제가 봤을 땐 정말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이 통찰력 좋아서 더 방송인한테는 예능뿐만 아니라 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